방위사업청이 올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국내 방위산업 진입을, 국방벤처 지원 사업과 부품 국산화 사업으로 성장과 도약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해외 방산 시장의 개척과 확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기술 기반 기업 육성으로 국산화 과제 유형을 핵심 부품과 수출 연계, 일반 부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 등록 제도도 도입해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은 벤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뉴딜 촉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벤처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역 간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 중소벤처기업은 방위산업의 근간이자 뿌리인데요. 방위사업청의 이번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성장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유튜브 채널에 마련된 21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